반갑습니다. 물류 마케팅 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항만 물류 시스템학과 박효상 교수입니다. 물류 마케팅 실무는 2학년 전공 선택이며 3학점이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과목입니다. 성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또 팀별 활동 참여 등으로 평가합니다. 물류 마케팅이란 물류 산업에 예를 들면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처리 등에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이나 기법을 활용하여 고객의 욕구 만족을 극대화하고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으로서 기업 경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류를 인체에 비유하면 혈관과 혈액순환에 해당합니다. 혈관은 물류 관련 인프라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도로, 철도, 항만, 물류센터, 창고 등이며 혈액순환은 물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정상적이면 건강하듯이 물류 흐름 또한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물류 마케팅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로 기업의 물류 부분은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전 세계 물류 기능이 마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만큼 물류의 역할과 기능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류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물류 마케팅 실무 과목을 통해 물류 기능의 효과적인 마케팅 접근 방법과 마케팅 전략 등의 실습을 통해 다양한 물류 관련 상황에 대해 스스로 문제 해결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본 과목의 수업 목적입니다. 물류 마케팅 실무 과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업 시간을 통해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